경칩을 전후로 본격적인 한해 농사일을 준비했습니다. 논바닥을 편편하게 고르고 농기구를 점검했는데요. 또 병충해 예방을 위해 논과 밭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경칩 이후 갓 나온 벌레나 풀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불을 놓지 말라는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경칩에 흙과 관련된 일을 하면 탈이 없다고 생각해 벽을 바르거나 담을 쌓기도 했는데요. 빈대가 없어진다고 해 일부러 흙벽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보리 싹이 자라고 있는 상태를 보면서 그해 농사를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추운 겨울을 견디고 보리 싹이 잘 자라고 있으면 풍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라고 합니다. 경칩에는 연인의 날이라고 불릴 만큼 애틋한 풍습도 있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 씨앗을 선물로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날이 어두워지면 수나무 암나무를 돌면서 정을 다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칩에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농촌에서는 산이나 논에 물이 고인 것을 찾아다니며 개구리 알과 도롱뇽 알을 건져 먹었는데요. 봄에 가장 먼저 깨어나는 동물이라 만물의 생기로 여겨 눈과 머리를 맑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고로쇠물을 먹는 풍습도 있습니다. 첫 수액을 마시며 위장병 같은 질병을 물리치고 한 해의 새로운 기운을 받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경칩하면 봄을 알리는 대명사인데요. 자연 속에서 봄을 반기는 조상들의 풍류가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